이름? 김민경이요. 김민경. 30살이요. 뭐 어떤 얘기야? 남편이 있는데요. 바람을 펴서 지금 따로 있거든요. 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 쭉 한번 얘기를 해봐. 어떤 스토리인지. 저희가 결혼할 때. 결혼 언제 했어? 지금 8년 차예요. 8년 차. 어휴, 결혼도 일찍 했네. 22살에. 네. 그래. 저희가 결혼하던 해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랑 그쪽 현재 분들이 생겼고 이제 조카들도 생기게 됐죠. 아버지랑 아버지 재혼을 쪽에, 했기 때문에 아버지 쪽, 새아버지가 있고 거기도 형제가 생겼을 거고 뭐. 네, 조카들도 조카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딸이 있었거든요. 딸이 요동 이제 저희 부부를 좀 잘 따르더라고요. 몇 살인데? 그 당시 한 5학년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네. 아. 그래서 좀 자주 들여다보고 연락을 좀 많이 하고 말리는 했었거든요. 얼마 안 돼서 새 오빠가 이제 사고가 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게 됐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좀 시설을 가게 됐는데 아니 그 새 오빠의 부인은 없는 거고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어가지고 아 걔 아버지가 때려서 걔 엄마가 그 새 오빠라는 분은 병상에서 이 지금 일어났고 아니 그럼 걔 엄마가 때렸으면 아버지랑은 살아도 상관없잖아 큰애가 가겠다 그래서 시설로 시설로? 그쪽이 헤어져서? 좀 사정이 좀 있어요 그쪽이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방학에 좀 오랜만에 좀 보게 됐어요 몇 살인데 그 올해가 19이요 고3? 네 아이가 어릴 때에 비해 많이 크기도 하고 많이 성숙해졌더라고요 그렇겠지 뭐 고3이니까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저희를 좀 너무 가깝게 지내고 있으니까 되게 가깝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아이도 안 됐고 이제 많이 친하니까 이 아이를 뭐 보호자가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잠깐만 니네가 입양을 한 건 아니지? 네 입양한 건 아니지 무슨 보호자 개념이지? 그치, 네 그치, 그렇게 그치. 하자고 말만 했고 드렸죠 이제 집에? 네 방학 때 이제 계속 같이 있는데 너무 좀 뭔가 신경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왜냐면 애가 좀 많이 컸고 성숙해졌으니까 그냥 손을 잡는 것도 신경 쓰이고 누구 네 남편하고? 네 네 남편하고 손잡을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스킨십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끼리 손을 잡아도 항상 자기도 잡고 싶어 했고 그리고 업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이렇게 느낌이 온다 제발 아, 느낌이 온다 진짜 아까 뭐 아버지가 재혼했다라고 그랬을 때부터 슬슬 나는 은경아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설마 정말 안 일어났으면 하는 아니 거기서 그러면 새로 생긴 뭐 여동생 쪽 정도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동생은 없는 거고 조카가 그래서 남편이 이제 다 거절을 안 해서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계속 받아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좀 일이 좀 터진 거예요. 평소처럼 아이를 이제 재우고 남편이랑 이제 아이랑 앞에 이렇게 식탁에 같이 앉았어요. 둘이 나란히 앉고 전 여기 앉고. 근데 그날따라 좀 피곤하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옆으로 좀 누워 있었거든요. 피곤하니까 의자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누워 있었는데 그 둘이 저를 보겠다고 한 명은 내려가고 한 명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한 명은 위에서 보고 위에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고 한 명은 밑으로 올라와서 또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둘이 폭발 한 거예요 이렇게 보다 뽀뽀라는 게 뭐야? 그게 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서로 부딪혔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뽀뽀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너는 그게 다 보였어?
누워 있다가 딱 일어나는 순간 둘은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네. 예를 들어 네가 밑에 봐봐. 여기 봤어 너를. 여기 있다가 확인한 건데 이제 이러고 미동이 없으니까. 아, 갑자기 그런데 네가 일어난 건데 그 타이밍에. 네, 딱 그 타이밍에 올라왔고 이제 당황 서로 다 정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상황 보니까. 왜냐면 이미 스킨십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너무 화가 나니까 그대로 방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따라오더라고요. 오해래요 이게 아니래요. 제가 이제 욕을 했죠. 이라고. 근데 자꾸 오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부모님들을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일단 얘는 돌아가면 된다 시설로 데려갔죠 걔는. 저는 이제 거기까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이제 아 못 보겠거니 이러고 있었는데 남편이 며칠 있다 저보고 우리가 입양하자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애를 또 버리냐. 걔네 부모도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버리냐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저한테 되게 양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꺼내면서 다시 데려오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는 화가 풀렸어? 뽀뽀한 걸 봤는데? 풀리진 않았는데 저도 솔직히 미안했어요. 왜냐면 믿고 싶었어? 그 네, 입이 부딪혔다는 싶었어. 얘기를? 부딪히기가 쉽지 않지 아무리. 내가 봤을 때 10년을 연습해도 부딪히기가 힘들 거야. 식탁에서 자, 아무리 야, 이렇게 해도 자, 준비 하나 둘 셋 이거를 그러니까 뭐 애를 들면 뭐 그래서 믿어주고 다시 아이를 자주 보게 됐어요. 또 주말마다 보고. 네가 가서 뭐라고 그랬어 그 아이한테? 아 다시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각서를 썼거든요 저희. 절대로 스킨십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자. 그런 걸 다 썼는데 제가 뭐래? 알았대요. 자기가 미안하대요. 그리고 그거는 왜 그랬대? 부딪혔대? 그냥 둘 다 실수였다고. 오해라고. 한 번 그걸 보고 나니까 그 이후로 그냥 둘이 있어도 신경이 써요. 그냥 옆에 앉아 있어도 신경 쓰이고. 남편 놈 행동이 어떻길래 그걸 신경 쓰게 만드니 난 진짜. 아니 평소에 뽀뽀 말고 뭐 다른 스킨십이 있었어? 업어달라는 거 말고. 제가 항상 남편이 오면 안아줬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와서 안아달라고 그러고. 남편 보고? 뭐 그쵸 이제 그냥 제가 하는 거는 다 따라 하고 싶어 하고 이거. 그러고 있는 거 같아요. 둘이 제발 손 넘지 말아달라. 제발 붙어있지 말아달라 몇 번이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어머님이 난리가 났죠. 그 얘기 듣고 단장 보내라고 알았다고 하고 친정엄마한테 말해서 얘기를 해서 보냈어요. 어떻게 남편이 이제 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잠깐. 근데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하려고 남편 걸로 이제 하려고 남편 걸 딱 빼고 제 걸 꽂는 순간 남편 카톡 이게 위에 알림이 뜨잖아요. 그걸 봤는데 걔가 남편한테 나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보냈으니까 네, 뭘까 하고. 나도는 너무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사랑해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뭘까 했는데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볼 순 없으니까 부탁해서 보여달라 했더니 남편이 먼저 보고 싶다라고 쓴 거예요. 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남편은 또 보여줬어? 네. 그걸 보고 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둘이 연락하지 말지 않았냐 이게 또 화를 냈죠. 그냥 이제 안 되겠으니까 차라리 너 핸드폰에 번호도 바꿔라 연락을 아예 그냥 끊어버려라 그냥 좀 극단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 밖으로 가기 전날에 왜 그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새벽에 제가 몰래 봤어요. 자기 클라우드에 걔 셀카 사진이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사진들 되게 많은데 옷도 그냥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 옷도 되게 막 그런 파인 옷도 많았었고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인 것도 있었고 멀티 프로필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둘이 해놓은 거예요. 둘이서 셀카를 찍어서 남편이 자기 글씨로 사랑이라고 써놓고 사실 저희가 그러고 나서 신뢰를 잃었으니까 부탁을 했어요 남편한테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달라고 서로 확인하자. 이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침에 카톡을 보낸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만 GPS 찍고 쉬고 싶다. 힐링할 시간을 달라. 근데 그걸 왜 꺼? GPS 왜 꺼? 아무랑도 연락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루만 쉬게 해달래요. 근데 친구는 그 얘기 듣더니 남자들 그럴 수 있어. 뭐 지금까지 너가 좀 계속 잡고 막 그랬으니까 하루만 좀 풀어줘. 해서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문제는 다 친구 입에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놔주라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너무 위치 추적도 그렇고 나 이거 생각해도 너무 심하다. 남편한테 카톡 보냈죠. 나 그냥 그 어플 삭제할게. 편하게 놀다가 와라. 쉬다 와라. 쉬고 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회신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힐링하고 왔다고 해도 이렇게 웃을 수가 없잖아요. 이상하니까 뭐 했어? 했더니 자기가 오늘 혼자서 처음으로 봉골레 바시타를 먹고 아트 가서 구경을 하고 야구 배팅을 했대요. 코스가 되게 이상해요. 근데 손에, 오른손에 반지가 하나 껴져 있어요. 이 반지 뭐야 했더니 자기가 예전부터 실반지를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걸 샀대요. 네 남편도 참. 그래서 이제 소파에 딱 앉아서 혹시 모르잖아요. 그 여자의 카드인 찾았어요. 역시나 스토리에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보셨던 그 뽀뽀하는 사진을. 그걸 올린 거예요. 그걸 갖고 남편한테 가서 뭐라고 했죠. 화를 냈겠죠, 당연히.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역성을 내면서 저 때문에 그런 거래요. 왜? 제가 너무 힘들게 했대요. 원인 제공한 거는 얘기 안 하고 답답하게 네가 집착하고 그랬다 이 얘기지? 여자 좀 만나긴 놔두지. 왜 이렇게 그걸 신경 쓰고 그랬냐 이거 아니야. 그렇지. 뭐 결혼하면 뭐 여자 못 만나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제가 궁금한 걸 다 물어봤어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남편 핸드폰에서 봤던 게 있었어요. 디데이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야 했더니 그냥 깔았다고 해서 그냥 깐 것 같지 않은데 디데이가 3일이니까. 근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둘이 사귄 지가 3일이라던 거였어요. 어? 오늘 며칠 됐어 했더니 열흘 됐다고 그러고 그냥 다 말해주더라고요. 뭐 어떡하려고 했냐 했더니 같이 살려고 그랬대요. 둘이 그럼 뭐 일도 치른 거야? 어디까지 했어 했더니 뽀뽀까지밖에 안 했대요. 그럼 모르죠. 그렇게끝만 얘기하지 그죠. 그 뒤로 어떻게 됐어? 남편이 나갔어요. 집을. 걔는 뭐래 저 조카는? 바로 말을 못했어요. 본을 모르니까. 지인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네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정해서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전해달라고 했더니 걔가 저보고 걱정해서 보자고 행복하게 잘 살겠대요 둘이. 애 앞에서 그러지 말래요 저도. 남편은 끝까지 계란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애기 아빠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믿었던 사람이니까 솔직히 잡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저희 부부 너무 좋아 보인다. 아 너네 보면은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을 정도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어디 가도 다 남편을 애처가 그랬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새벽 내내 잡았어요. 제발 다시 좀 해보자. 너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했던 얘기 있지 않냐고. 서로 헤어지자 그래도 잡아주자.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더라고요, 끝까지. 근데 민경아, 나는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 네가 너무 속상하다. 이 정도면은 안 될 거라는 건 너도 알고 있지. 근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이. 민경 씨, 정신 차리시고 진짜. 똑바로 들어. 오늘 여기까지 어떤 집 어디야? 야, 아이고. 멀리 왔으니까 뭐라도 건져가야지. 얘가 지금, 얘가 이제 저걸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정신 차리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
내가 볼 때 그 남편 너랑 결혼한 지 한 8년 됐다고 그랬잖아. 뭐 얘 애도 낳고 이제 뭐 예전 같지 그래요. 않고 시들한데 어? 보니까 막 고등학생이고 고3이고 한 애가 진짜 조카도 아니고 어? 뭐 하는 그냥 남인데 얘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업어달라고 그러고 나 만지고 뭐 스킨십을 하고 이러니까 애가 네 남편 눈이 돈 거야. 어? 갑자기 뭐 금지된 사랑을 어? 내가 마치 뭐 지금 몰래 막 그런 스릴도 있고 이거 뭐 어? 그런데 애는 막 자꾸 들이대고 와 이거 그냥 막 기분이 그냥 혼자 째지는 거야. 처음에 그 뽀뽀하고 이랬을 때부터 이상했지? 어. 그 전부터 이상했잖아. 애가 고3에 성인이 거의 다 된 아이가 같이 집에 지내면서 내 남편이랑 계속 스킨십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건 안 되지. 그럼 남편한테 자기 뭐 하는 짓이야? 애가 불쌍한 거랑 이거는 다른 거지. 처음부터 아예 접근하고 이런 거를 아예 못하게 네가 약간이라도 이상한 어?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부터 아예 모든 걸 다 접근하지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네가 돌려보낸 다음에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좀 불쌍해가지고 또 며칠 있다가 계속 이해를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고 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불쌍해? 아니 불쌍 결국 걔 불쌍하다가 니네 집이 파탄이 났어요 지금. 그리고 뭐 어찌됐든 정말 가슴 아픈 얘기 이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그야말로 우리 어디 저 드라마에나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얘기인데 어? 근데 이 와중에도 네가 우리를 찾아와서 이 슬픈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직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참 기가 막혀. 우리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네가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돌려놔서 다시 만나라고? 절대 그 얘기 못해. 네 인생과 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애기 아빠래서? 애기 아빠라는 놈이 그러고 다니는데 애기 아빠야? 왜 그걸 안아줘서 품어줘가지고 제2의 3회 걔가 돌아온다? 가정적으로 예전처럼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유. 니네 금술이 너무 좋아 너희 보면 난 결혼하고 싶어 이걸 느끼는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절대 그런 일이 정말 지금 갑자기 총동치는 확률보다도 더 떨어지는 거야. 너 기본적으로 성인 30대가 고모부라고 불렀던 애랑 너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이 할 짓이니 그게? 아니 얘기가 안 되잖아. 그걸 왜 용서를 하니까? 자, 네가 야, 난 애기 진짜, 때문에 애가 몇 살이? 예. 그래도 우리 애가 아빠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지 않나 뭐 이런 얘기지? 어? 근데 너 그것만은 아닐 거야. 너 마음속으로 걔가 돌아오길 원하지? 그럼. 어? 왜냐? 넌 엄청 걔를 좋아하니까 아직도. 어? 그러니까 공식 뭐 비공식이든 그러니까 부부니까 사랑하지. 아니 조카 같은 애랑 바람이 나도 넌 아직 좋아하는 거야. 야 사랑 없으면 죽니? 어? 계속 저한테 죽어?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 남편이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고 야 그러니까. 민경아 그렇게 좋아? 그 지금 이거 어디 해외 토픽에 날만한 얘긴데 그렇게까지 아직도 모든 걸 용서하고 다시 살고 싶어? 이 사람이랑? 20대 계속 의지없이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살았는데 네 조카랑 네 저 조카뻘인 애랑 바람났잖아. 괜찮아 그래도? 어? 아 진짜 이 바보야. 그게 좋아? 민경이는 그냥 헤어지기 싫은 거야. 그게 우리가 100번 얘기해도 본인 네가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야 그럼 민경아? 돌아오는 거지. 돌아오는 거지? 그게 베스트인 거지 지금. 정신 차리고 사과하고 그지? 아, 얘기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언성을 높이지 상관없는 사람한테 너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를 야 그냥 아니면 민경 어떻게든 돌려놓고 잘 해봐 돌아오겠지라고 얘기해주면 편해. 그럼 너도 좋을 거 아니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돌아오겠지? 라고 하면 우리도 편한 거야 민경아. 근데 왜냐면 우리 보살해온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 이유 없이 왜 화를 내고 같이 공감을 해.
솔직히 그냥 같이 살고 싶진 않은데 그냥 아이한테만 제발 책임을 줬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리 민경이 그런 핑계 대지 마. 무슨 아이한테 책임을 줘. 너 지금 우리한테 다 얘기해놓고 왜 갑자기 걔가 무슨 책임을 없이 줘. 뭐 아이가 뭐 아이 때문에 난 아빠가 필요하네. 고등학생 네 조카뻘인 애랑 바람난 아빠가 도대체 네 애한테 어떤 교육적인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래? 왜 그렇게 바보처럼 본인 인생을 낭비하냐고. 야 그래 하나 딱 잡아봐봐. 원래 안 뽑히는 건데. 아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인생 걸어가라고. 찾아서 알았지? 네 인생 찾아서 걸어가면 좋은 날 있을 거야. 어?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 다가 아니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 파이팅하고 힘내. 이렇게 혼자 있었으면 아마 미련하게 또 기다리고 그랬을 텐데 말씀해주신 덕분에 마음의 정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엄마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너는 내가 꼭 지켜줄게. 걱정 마.